2021년 4월 25일 오후 11시 19분.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어제 새벽에 좀 걸었었다. 여기서 내 생각으로는 한 3km? 한 3, 4km 되는 그 길을 왔다 갔다 왕복을 했었다. 출발한 게한 새벽 4시, 3시 정도? 2시 반? 3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니까 한 4시 반? 새벽 정도 됐었다.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고, 추운 걸 떠나서 일단 주위가 조용해서 좋았었고, 확실히 이 주변이 아직 나한테는 낯선 곳이라서, 여전히 어두울 때 혼자 다니니까 좀 겁이 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막 골목을 막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큰 대로를 걸었었는데, 그 대로를 걸으면서도 순간순간 움찔움찔 하더라. 소리가 난다거나, 갑자기 차가 옆에서 멈춘다거나, 알고 보니 신호가 걸려서 멈춘다거나,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특히 차가 갑자기 멈출 때는 진짜 그 영화 속의 그한 장면, 막 납치하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했었다. 여튼,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 왜냐면, 딱 이럴 때쯤에, 어제, 그것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에이 그냥 자자, 다른 거 하자라고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진짜로 나가봤다. 좀 어색하기도 했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갔다 와서는 가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잤었고, 일어나서 나니까 한 10시 정도 되더라. 혹시 6, 7시쯤에 알람을 맞춘 상태에서 5시쯤에 자버리니까 알람은 들리지를 않더라. 내가 혹시나 해서 알람을 켜놓고 계속 지냈었는데, 저녁 7시에는 진짜 소리가 크더라. 진짜 소리가 크더라. 나뭐 불난 줄 알았다. 불난 뭐 알람 소화 알람인 줄 알았다. 아무튼 10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집 정리를 좀 했다. 평소에 이거 해야지 해야지 했던 것들 다 정리를 했었고, 박스나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밥도 먹었고. 이제 사자성어를 맨 처음 적었었는데, 오늘 쓴 사자성어는 독불장군이란 뜻으로 라는 사자성어를 적었었고, 뜻은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저 혼자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 이런 사람이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고, 이런 사람 보이기도 했었고, 보기도 했었고,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혹시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진 않았을까 아직도 라는 생각을 한 번을 해보는 날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 오늘은 두 개를 했다. 두 개. 처음에는 이제 인도의 어떤 살인사건인지,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CNN에서 다뤄서 그걸 했었는데, 이제 인도에는 워낙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규율이 엄청나게 엄격한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나 혹은 계층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을 하거나, 이렇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기사에 다뤘던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너무 어린 나이였다. 여자는 24, 남자는 22.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족들은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그녀는 뭐 여기 기사에서는 그 당시 살인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이 여성이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임신 8주 차였다고 한다. 그 살인을 했을 때. 근데 그 살인을 했을 때 여성이 이제 본인 가족들, 친척들도 몇몇 있었는데 그들을 도끼로 이렇게 했었고, 자기 이제 사랑하는 남자친구라 그래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보고 이제 좀 증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은 또 그걸 도와줬단다. 남자는, 여사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여기서 나왔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의 교사라고 나왔었는데, 여튼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제 어떤 비명소리를 듣고 주변 이웃들이 와서 그 현장을 발견하고 체포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해당 인도 법원에서는 이 여성에게는 교수형의 판결을 내렸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교수형? 남자도 교수형인가? 뭐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는 이제 여기서 CNN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살인 사건의 자체만을 본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독특한 인도의 사회적인 규범이 사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워낙 종교적인 그런 규율이 엄청나게 엄격하고 강한 인도 라는 나라이지만, 이 인도의 사법 체계에서조차도 이 종교적인 그 기준까지는 법으로 만들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거 어떤 제약도 없지만, 이 종교적이고 오랜 전통적인 그런 규율 때문에 이제 이 살인 사건이 났다라는 게 이제 어떤 주제란 말이야. 팩트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이 문제가 있진 않는지, 이런 사회적인 모습이 여성으로서 어떤 탄압,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 속에서 이 여성이 그 사회적인 차별을 버티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여성의 변호사 입장은 이 여성조차도 피해자다라는 인식으로, 이 여성이 이제 이게 2008년인가 200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아들 이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한 12살인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교수형을 판결을 받은 이 여성이 교수형이 이르지 않도록, 교수형까지 이뤄서 이 여성이 목숨을 잃고 이 아들이 다시 고아가 돼서 본인이 어떤 살인자의 아들이다, 살인범의 아들이다라는 2차 피해까지 입을 상황은 주지 않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취지였고, 이 아들 역시도 이제 본인의 엄마라는 사람이 살인범인 건 이해를 하지만, 좀 멀씨, 자비를 베풀어서, 법원이 이제 인도 법원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좀 이제 릴리스, 석방을 해달라 하는 내용의 뭐 그런 내용이요.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충분히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녁에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중국 위구르 지방.
내가 처음에 딱 이제 전 기사에서는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을 탈출한 그 위구르 지방 사람들이 각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상황에서 본인의 남겨진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신장에서 중국 정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겪었고 내가 목격을 했다라는 진술을 다룬 그런 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극소수지만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마다 이건 페이크 뉴스다, 이건 가짜다, 진짜 뉴스를 바라면서 링크를 걸어주면서 중국 정부 이제 중국 공영방송에서 그 똑같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인터뷰를 했던 혹은 다른 영상들을 링크를 걸어주더라. 이게 진짜다. 나보고 속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CNN 쪽을 좀 믿고 싶지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혹은 이것조차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꾸며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좀더 진실을 파고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저녁에 다룬 기사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룬 거였다. 그 전에 내가 읽었던 기사에 나왔던 그 가족들이 그대로 나왔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런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꾸며 쓰고 이제 거짓을 말하게 했었고, 뭐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좀더 심각하다.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그 밖으로 나가 해외로 이민을 도망을 가서 이제 가족들을 그 중국에서 빼내려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가족들을 오히려 익스트리미스트, 그러니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짓고 그 사람들을 고발이라 해야 되나? 고소를 진행을 했었다.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 하지만 CNN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하지만 중국 정부, 중국 법원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다. 오늘도 그거 관련해서 기사를 읽었고, 이것조차도 그 몇몇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다. 아무튼 영어 말하기 연습은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했었고, 뇌새김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는 운동도 진행을 했었다. 줄넘기 3,000개, 스쿼트 50개, 팔굽혀펴기, 그리고 철봉 가지고 이제 스트레칭도 진행을 했었고, 오늘도 이거 끝나면 한번 다시 어제처럼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니지만 한 12시 반쯤에는 다시 한번 왔다 갔다 걸어볼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자고 나서 이제 내일 다시 깔끔하게 체력도 이렇게 단련을 했으니 열심히 한번 한 주를, 이번 주부터 한 주니까 다시 주일을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러 갔더니 이제 비어있는 곳들이 많더라. 그래서 가득 채워주긴 했는데, 이거 끝나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러 가볼 생각이다. 그것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집도 좀 깨끗해진 것 같고, 빨래를 아직 안 개서 그것만 개면 될것 같다. 아침 준비도 미역국을 이미 만들어 놔서 걱정은 없고, 밥도 있어서 충분할 것 같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도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2021년 4월 25일 오후 11시 34분. 오늘은 여기서 끝.